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회복된 분들, 코로나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엔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챕터 1, 코로나 후유증이란 무엇인가? CDC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감염 4주 이후 경험할 수 있는 광범위한 건강 문제를 뜻하는데요. 감염 후 아무런 증상이 없었던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유형의 건강 문제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챕터 2, 코로나 후유증의 증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주로 피로감, 호흡곤란을 호소합니다. 판단력 저하인 브레인포그를 겪기도 하고 후각, 미각의 변화, 설사, 발열을 겪을 수도 있어요. 이 표에 적혀있진 않지만 탈모도 보고된다고 하죠. 챕터 3, 코로나 후유증은 얼마나 많이 걸리나 입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아주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속속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챕터 4, 코로나 후유증 위험 인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셀지의 2022년 3월 3일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첫째, 코로나 바이러스 양이 많은 경우, 둘째, 자기 몸을 공격하는 자가 항체가 있는 경우, 셋째, 이비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되는 경우, 넷째, 2형 당뇨병이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표본이 309명밖에 되지 않아서 인과관계가 불확실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밝히고 있어요. 또 다른 연구에서 밝힌 코로나 후유증의 위험인자는 첫째, 여성인 경우, 둘째, 발병 당시 호흡기 질환이 있었던 경우, 셋째, 입원 기간이 길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은 총 4,681명이었어요. 그리고 영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위험인자는 첫째, 고령, 둘째, 여성, 셋째, 코로나 감염 첫 주에 5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코로나 후유증의 위험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챕터 5, 어린이 코로나 후유증입니다. 약 518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였는데요. 25%의 아이가 코로나 감염 후 몇 달이 지나서까지 지속적인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10%의 아이가 다발성 장기 부전, 즉 다발성 장기가 포함된 후유증을 겪었다고 합니다. 피로와 수면 장애, 감각 이상이 가장 흔했고 6에서 11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위험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 연령대가 12에서 18세 연령이었고요. 원래 알러지를 앓고 있는 경우도 코로나 후유증 확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챕터 6,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퇴원 혹은 재택치료 종료 이후에 남아있는 호흡곤란이나 피로감, 판단력 저하, 무기력, 발열이 있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야겠죠.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진찰하고 평가해야 됩니다.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다뤄야 되는데요. 우울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후유증을 더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 후유증 센터 찾는 분들의 대다수가 재택치료 종료가 됐지만 폐렴이 악화된 경우 혹은 폐렴이 처음 발견된 경우가 많다고 해요. 연세가 있는 분들은 팍스로비드와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기도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엔 백신과 오롯이 본인의 면역력만으로 코로나 감염을 견디기 때문인데요. 제가 응급실에서 보는 환자분들도 재택격리가 종료된 것이지 치료가 종료된 것은 아니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재택격리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두통이나 편마비 증상 등이 발생한다면 빠른 시기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챕터 7, 병원에선 어떤 검사를 할까요? 코비드 후유증에 대해 정해진 치료 프로토콜은 아직 제시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증상에 맞춰서 검사들을 시행할 수 있죠. 혈액검사, 심전도, 가슴 엑스레이, 흉부 CT 검사를 통해서 불편한 부위나 장기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챕터 A, 집에서 코로나 후유증을 관리하는 팁입니다. 영국 심장협회에서 제시하는 팁인데요. 첫째,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본인의 속도를 조절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쪼개서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운동도 조금씩 늘려야 합니다. 간단한 근력 운동부터 시작을 하라고 합니다. 셋째, 친구나 가족과 계속 연락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과 연락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메모를 자주 하고 산만함을 줄여야겠습니다. 다섯째, 유연성 운동과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의사와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똑딱 구독은 건강입니다.